예, 이번 시간에는 호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호스트 파일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해당되는 IP를 직접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여기 브라우저가 도메인에 해당하는 IP를 찾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이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여기 주소 표시창에다가 주소 입력창에다가 이렇게 opentutorials.oiz라는 도메인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때렸을 때 자, 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첫 번째로는 로컬 캐시라는 거 안에 이 IP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호스트 파일이라는 것을 검색해서 거기서 찾고요. 그래도 없으면 DNS, 다시 말해서 도메인 네임 서버를 검색해서 그 도메인 네임 서버가 알려주는 이 IP를 가져와서 그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그때서야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로컬 캐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OpenTutorials.oiz를 방문을 했고 방문을 했다면 이 OpenTutorials.oiz라는 이 도메인에 해당되는 IP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컴퓨터는 기억해 둡니다. 예를 들면 뭐 115.24.48.32라는 IP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도메인을 입력할 때마다 그 IP가 뭔지를 확인하면 컴퓨터가 느려 그 인터넷이 부하도 많이 걸리고 느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다가 이 도메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억해 놨던 IP를 읽어 드려서 그 IP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로컬 캐시라고 하는 거 안에 그 IP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이 사이트에 방문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호스트 파일이라는 걸 검색해서 그 안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도메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호스트 파일이라는 거 안에도 내용이 없다면 그때서야 이 컴퓨터 또는 이 브라우저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검색해서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IP를 검색하고 그 IP를 받아서 그 호스트, 즉그 컴퓨터로 접속을 시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로컬 캐시와 관련해서 뭐 호스트나 로컬 캐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호스트 파일을 먼저 살펴보면 호스트 파일은 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마다 호스트 파일의 위치가 다른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신의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이 호스트 파일의 위치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윈도우 7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 요 위치에 호스트 파일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시스템 루트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긴 메시지가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뭐냐면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뭔지는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는 URL을 이렇게 입력해서 자, 윈도우 탐색기를 띄우고요. 이 윈도우 탐색기 위쪽에 있는 주소를 입력하는 여기에다가 방금 저거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땅 때리면 자, 연결 프로그램이 뜨면서 방금 제가 입력한 파일을 열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용해서 저 파일을 열겠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메모장으로 저 파일을 열 거니까 이렇게 메모장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생긴 파일이 뜨고요. 바로 이 파일이 호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면 제가 장난을 좀 해볼 건데요. 제가 네이버.com을 입력하면 다음 단 넷이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호스트 파일을 조작하면.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ping이라고 입력하고요. 다음 단넷을 입력해보면 자, 다음 단넷은 어떤 IP를 갖고 있는지를 요 ping이라는 명령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이라고 하는 이웹 서비스의 IP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ping naver.com이라고 하면 자, 네이버.com의 IP는 220.95.233.172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네이버의 IP를 각각 알게 된 거고, 자,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다음의 IP 114.108.1.0.1 그리고 여기다가는 네이버.com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장을 할때 저장이 잘안될 거예요. 윈도우 7이나 비스타 같은 경우는 이 관리자의 권한으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저장이 안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메모장 프로그램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거기 중에 보면 메모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다시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하면 자, 이 메모장을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파일을 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 호스트라고 하는 이 파일은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아니면 수정할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그냥 파일을 수정하면 잘 파일이 수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오픈 튜토리얼스 홈페이지로 와서 여기 있는 호스트 파일을 복사해서 요 지금 제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윈도우 그 메모장 있죠? 여기서 열기를 누르고요. 파일 이름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입력하려고 했었던 내용 있죠? 요거를 카피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입력하고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naver.com이라고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naver.com을 입력했는데 다음 닷넷이 나오죠. 바로 이게 호스트 파일을 수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호스트 파일을 제가 다시 열었는데요. 자, naver.com은 124.108.157.50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면 이 웹브라우저는 그 네임 서버에 가지 않고 이 호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대로 IP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다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실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 여기 보시면 자, 검색을 할때 제일 먼저 로컬 캐시를 검색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호스트 파일을 검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로컬 캐시에 네이버에 대한 이 IP 정보가 남아 있다면 호스트 파일로 가지 않고 로컬 캐시에 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naver.com이라고 치게 되면 이미 네이버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네이버에 해당되는 IP로 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로컬 캐시를 이 무효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cmd라고 입력하고요. ip 컨피그하고 띄우고 슬래시 renew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 IP와 관련 아이 그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정보가 새로 갱신되면서 로컬 캐시에 있는 내용도 이게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시 naver.com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로컬 캐시에 내용이 없으니까 호스트 파일을 검색을 하는데 호스트 파일에는 다음에 IP 주소가 적혀 있기 때문에 네이버로 접근을 했는데도 다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런데 이 웹브라우저 자체가 또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를 껐다 키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작동을 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예, 이유는 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장난을 하기 위해서도 예,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도메인의 환경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도메인이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도메인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파일을 수정해서 개발 환경 같은 것들을 세팅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자신은 IP를 세팅했기 때문에 그 IP에 해당되는 서버로 접근을 할수 있지만 이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는 그 IP를 그 도메인을 통해서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개발 환경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예, 이런 경우도 이제 보안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들은 그 서버로 접근하지 못하지만 자신은 테스트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이 호스트 파일을 예, 설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링크를 좀 걸어놨는데요. 자, 링크를 보시면 맥에서 호스트 파일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링크가 있고요. 리눅스에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링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윈도우 말고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기 있는 다른 운영체제에 대한 링크를 통해서 이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